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올림픽홀에서 진행됐던 2023 하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가 26일부터 28일까지 후속 성경 세미나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이어갑니다. 그 첫날인 26일에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가 주최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와 CLF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2023 CLF 세계 기독교 지도자 심포지엄이 강남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언론인,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대 기독교 과제와 개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세션에 앞서 CLF 총재 박영국 목사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박영국 총재는 CLF가 이루고자 하는 종교개혁은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일에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모세스 아시스 인도 모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선교회 총회장, 사쿠보가 자콥 기니 그리스도의 사도교회 설립자, 피티라우 푸아푸아 투발루 기독교교회 총재, 사무엘 쿠텐스키 독일 크리스투스 게마인대 법인 설립자가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현대 기독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참된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비전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주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CLF가 전 세계에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며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전 세계에 참된 복음을 널리 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후 준비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목회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펼칠 목회의 방향, 그리고 CLF와 함께 활동할 계획,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Pour la vision de la bonne nouvelle, ce que je peux dire, c'est que Pasteur Opap a eu la vraie vision de Christ. La vraie vision de Christ était pour le salut de l'humanité. Le salut d'abord avant les autres choses, avant le matériel ou les miracles ou d'autres choses. Parce que le salut est plus important que toutes ces choses. Tu peux avoir tout sur la terre, mais si tu n'as pas le salut, vraiment, qui a raté la mission de Dieu. La vision de Dieu était que nous soyons sauvés et que nous soyons avec lui au paradis. Ça, c'était la vraie vision, le but à laquelle Dieu nous a appelé à l'essence et nous a créé à son image. Pour ce qui est de l'impact, je peux dire que la mission Bonne Nouvelle réellement est une mission à féliciter et à tenir. Parce que Je vois que des millions d'âmes sont en train d'être sauvées très rapidement. 강남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후속 성경 세미나. 경기 남부 지역 새노래 합창단이 강남교회를 찾은 참석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세르게이 다가지는 클래식과 성가를 골고루 선보이며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을 불렀습니다. 지난 나흘간 올림픽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힘차게 외쳤던 박옥수 목사. 이날은 죄사함을 받은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해오신 간증들을 참석자들과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며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을 히트 인게 김태했던 직선데 예수 이르스네르 비드네르 김고 왔어. 야들 후인게도 오로 김이 한 틀로 야마르 네긴 줄 히스네 김에스 사가타다 우슬라타 보람주고 되게 팀 알하라 오다 그네 김고 왔어. 예수 이르스네 예수스 우울칠슨 비드네르 우울칠슨 болохоор биднэр тэрэнтэн талархсан сэтгэлтэйгээр амьдраад биднэрийн дотроос гим биш одоо ингээд бурхан уучилсан юм чи илүү зөвөр амьдрья гэсэн тийм сэтгэл төрх юм байна гэж ойлгосон.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성경을 통해 그 길을 알려준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